보더콜리들은 알고 실수를 해요. 고의적이야.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셔요. 라브라더 리트리버의 살 빠진 버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려견 의사 강영우입니다. 오늘 견종 백과는 포인터입니다. 레오. 저번 숏 헤어드 포인터고요. 우선은 포인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국 포인터가 있고 독일 포인터가 있는데 잉글리시 포인터는 와 큽니다. 진짜 커요. 너무 큰데? 라고 할 정도고 근데 이 독포는 딱 요만해요. 여자죠? 예. 여자니까 딱 요만한. 이것보다 수컷은 조금 더 커요. 이 두 가지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먼 와이어 헤어드 포인터가 있고요. 저먼 숏 헤어드가 있어요. 얘네는 가시덤불 사이를 파고들고 달리어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와이어 헤어고요. 이 짧은 친구들은 조금 더 더운 지방, 활동을 많이 하고 열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사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독일 포인터하고 영국 포인터하고 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먼 포인터의 특징은 후키앤화이트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희끗희끗해요. 기본적으로 갈색풍입니다. 영국 포인터는 하얀색 바탕에 점박이 무늬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검정색이 있고 또 오렌지색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레드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꼬리는 굉장히 길고 예쁘고 힘이 넘치는데 이게 간혹 꼬리 끝이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러면 안 나. 죽었다 깨나도 안 나요. 이유가 뭐냐? 꼬리 끝이 한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낫잖아요. 근데 이 포인터들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터지면 낫지를 않아요. 꼬리 멈춰. 꼬리 멈춰. 꼬리 움직이지 마. No.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예쁘게 나아있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꼬리를 짧게 잘라주는 포인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보통 사냥개라고 생각하면 사나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새를 사냥했던 조렵견, 이 조렵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좀 싸움을 하고 이런 애들처럼 그런 사냥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주인님! 새가 저기에 있어요! 라고 새에게 주둥이로 가르치는 것을 포인터나 세터라 그래요. 이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동물 보면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물고 싶어하는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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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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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들하고 다르게 협상이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먹이 주니까 딱 멈추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협상이 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포인터입니다. 얘네는 그 뭐라 그럴까 살 빠진 리트리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격 무지 좋고 물 엄청 좋아하고 리트리버인데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어. 운동신경은 훨씬 좋아요. 일반적인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이 리트리버보다 더 심한 애는 보더콜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더콜리들은 알고 실수를 해요. 알고 문을 부셔. 알고 소파를 뜯어. 고의적이야.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셔요. 라브라더 리트리버의 살 빠진 버전이거든요. 그 방석 한 지금 3개 해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진짜 재밌어요. 근데 착해. 너무 착하고 얌전합니까 집에서? 그렇지 않아요. 전 포인터가 얌전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몸 균형이 좋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로 장난을 치는데 집이 진짜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져. 맘먹으면 뭐 싱크대는 뭐 계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멈추질 못해요. 근데 얘는 되게 착한 거예요. 운동 많이 시켜주셔서 그래요. 어렸을 때 운동 많이 시켜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몸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얘를 만나면 모든 게 괴로울 거예요. 산책 나갈 때도 줄을 당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줄을 팍팍 당길 때 진짜 손가락 나가는 것 같고 어깨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길 때도 좋다고 안기는데 너무 아파. 그냥 예뻐해 주려고 손을 내밀면 주둥이로 툭 쑥쳐. 안녕. 그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못 견딜걸요? 이러면서 너무 아파 발톱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얌전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냥 포인트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얘는 이상하지 않은 게 정상, 아주 정상. 장난감 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근처에 뭐 장난감 없나요? 그 폴라. 던져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던져주세요. 땅이 있으면 난이도 5. 땅이 없으면 10. 안 돼. 우리 집은 테라스가 좀 큰데 안 돼. 땅이 있어야 돼. 아파트에서 키운다? 아 진짜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주세요. 행복하지? 행복하지? 어디가? 어디가? 예비보호자요? 꿈 깨요? 뭘 예비보호자야. 얘는 계획하고 입양할 기가, 그러려면 진짜 미국에 살아야 돼. 미국의 한적한 동네에서 그 아침마다 곰 나오는 그런 데서 키워야 돼. 땅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땅을 활용해서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 타이어도 좀 끌면 좋아요. 아! 얘가 후각이 진짜 좋거든요. 취미로 송이버섯 찾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보세요. 진짜 후각이 엄청 좋아요. 얘네들은 진짜 다재다능이에요. 추위도, 더위도, 수영도, 후각도, 운동도 못하는 게 없거든요. 뭐든지 다 가르쳐보세요. 진짜 재미지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한 4살 되면 조금 얌전해지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 포인터는 화끈하다. 정말 한번 내가 개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개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추천합니다.